지금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수근 씨랑 강호동 씨만 3개월도 아까 좀 빠른 게 아니냐. 네. 어느 정도가 지났을 때 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드세요? 와. 최단 시간 뭐 기억이 안 난다고는 안 하시겠죠? 와. 1차 시도 실패하고요. 와, 너무 슬프다. 실패. 아, 제가 죄송해요. 제가 죄송해요. 아니, 유명인이 이러시면 안 되죠? 해서. 유명인이 이러시면 안 되죠? 아니, 어떻게 하려고 하셨길래. 재밌다. 여기 얘기가 제일 재밌네요. 유명인까지 나오나요? 아, 기뻐해 계셨어. 기뻐해 계셨어. 그건 너무, 너무 차단하신 건데. 진짜 나라도 그냥 못 견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유명인이 이러시면 안 되죠. 유명인이 못 견디시면 안 되죠. 사귈 때가 아니었어요? 와. 아, 사귈 때 아니었다. 아니었으니까 유명인이 이러시면 안 되죠.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는 아내 되시는 분하고 한 첫 키스의 기억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건데. 와. 짱나이네. 와. 강호동 씨는 질문의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. 무슨 얘기냐면 첫 키스가 꼭 와이프 될 여자였느냐. 그전에 또 딴 여자 여러 명하고도. 예, 그건 없었습니다. 와이프. 그건 없었어요, 선생님. 없었다? 예. 임무룩. 유명인이 이러시면 안 되죠. 아이, 귀여워. 빔밤바 룰라! She's my baby! 빔밤바 룰라! 아이, 참, 이거. 빔밤바 룰라. 우리가 그 잘하겠다는 걸 이제 알아주네. 빔밤바 룰라, she's my baby. 빔밤바 룰라, she's my baby. 비 산에 가야 법을 잡고 바다 가야 고기 잡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그게 없으면 못 마셔. 비 빠빠 룰라 스위스와 아빠비 비 빠빠 룰라 비. 괜찮으세요? 아니, 선생님, 세상에, 열정을. 아, 미니큐브 하려고 그러네? 미니큐브 하려고 그러네? 아이고. 자네가 안 말렸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.